안녕하세요. 꼭 알아야 하는 것만 알고 싶다. 몰라도 되는 건 그냥 모르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쁜 현대사회 우리 모두를 위한 전두엽 다이어트, 몰라도 돼.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라는 대통령의 발표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길고 복잡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뭘 몰라도 되고, 한편 어떤 맥락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부터 되짚어 보면 지난 6월 3일이에요. 그렇죠? 6월 3일 대낮부터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이 막 얼마나 된다, 뭐 우리나라가 총몇 년을 쓴다, 뭐 삼성전자 시총에 뭐몇 배가 되는 양이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죠. 의도했던 바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뭐 이런 되게 부정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막 넘실거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시추한데 총 5개 시추공을 박는데 5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5천억 같은 큰 예산을 함부로 허락할 수 없다. 이거 뭐좀 확실한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게 된 과정에서 어떤 노이즈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표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정치의 맥락만으로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사안이 그냥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되게 소비적, 소모적으로 사안이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그 패턴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되게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봐야 됩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석유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원일까요? 자원을 당장 소비해버리는 재화 같은 소비 자원과 이것이 이제 국방, 치안, 뭐 그런 자원,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전략 자원으로 구분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그 석유는 소비 자원보다는 전략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강해집니다. 왜냐? 첫째로는 우리가 석유를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원유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막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울산과 그 동남쪽에 굉장히 큰 석유화학 단지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막대한 원유를 다 바꿔가지고 정유로 만들어서 수출해요. 지금 현재 스코어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국이지만 정유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를 가공해서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유를 우리의 소비 자원으로 생각하면 뭔가 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잠시, 한 100년 전으로 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그 100년 전이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1924년 일제시대죠. 일본이 막그 경제도 성장하고 막 해가지고 그 아시아를 막 파죽지세로 먹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왜냐? 일본이 현대 국가로서 현대 제국으로 기능하려면은 핵심적인 자원이 바로 석유인데 일본엔 석유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석유가 어딨냐?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유가 생산이 되고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누구의 영향권이냐? 네덜란드 영향권입니다. 식민지였어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남쪽으로 뻗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를 차지하는 게 일본 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일본 해군에 더 나가서 일본 전체의 어떤 염원이었는데 미국이 그걸 그냥 이제 보자 보자 하니까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미국 시민들이 1939년 6월 여론조사를 하니까 미국 시민들이 일본의 전략문자 수출하는 걸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70%가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정부부터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1941년에 이제 미국은 일본 자산 전체를 동결하고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고 철강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A, B, C, D 포위망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메리카, 브리튼, 영국, 차이나, 중국, 그리고 더치, 네덜란드. 이네 나라가 우리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꽁꽁 억제고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억울한 감정을 막 부추기는 그런 레토릭으로 만들어낸 게 ABCD 포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ABCD 포위망의 핵심은 일본이 석유를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전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혹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1970년대에 헨리 키신저라고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그 전략가가 있죠. 미국의 대전략가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야, 니네 석유가 엄청 그냥 막 나오니까 우리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 왕조의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니네 그 석유 달러로만 거래해라 라고 딜을 맺은 겁니다. 왜냐? 미국이 그전까지는 근본주의 국가였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이제 달러 근본주의를 포기하고 나니까 달러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뭔가 자원이 묶여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로 뭘살수 있냐? 궁극적으로 이걸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보증해 주는 그 전략 자원으로 석유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석유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고 전 세계 바다를 다 통제하고 그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유조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석유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모든 돈 관리를 달러로 하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중요한 함의가 뭐냐?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을 완전히 꽁꽁 묶어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경쟁자로 등장했던 중국, 그리고 70년대 경쟁자였던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굉장히 싸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굉장히 저렴한 석유를 막 공급하면서 그걸 달러로 푸니까 온 세상이 미국 손아귀 안에 있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석유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전략적 불리함을 극복할 방법이 일본에겐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세 나라 모두가 에너지 소비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석유의 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좀 억눌러 온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매장량이 굉장히 많진 않지만 적어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이 동아시아 3국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경사연에서는 반미냐 이런 말씀을 하실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반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석유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한국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진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일본과 우리가 중국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역학 구도가 다 뒤틀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의 틀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국내 정치에 함몰되어서 우리 정신세계가 너무 함몰된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학적 맥락에서 그리고 산업적 맥락에서
세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딱 이 시점에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는 사실 애국가 가사마냥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정도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게 저는 한마디로 좀 뭐랄까요?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너 무식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를 막 의심하면서 이건 잘못되고 틀렸어 막 이러는 그런 종류의 태도도 반지성주의의 일부입니다. 단지 처음 발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좀 꼴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쩌면은 정말 한반도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오는 굉장한 전환의 타이밍을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싸움 때문에 헛되이 소모해버리진 않을까 정말 우려되고 정말 좀 무섭습니다. 이제는 다들 너무 정치적으로 편가르기하고 싸우는 거기에 너무 몰입돼 있어서인지 이 기회를 날려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서로 싫어하고 서로 싸워도 원팀으로서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그 마음만은 잊지 말자고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린 몰라도 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뭐 코너 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